근데 이거 작업을 뭐 할 거냐면 밑에 지금 구동에 떨어지지 여기. 네. 아, 구동에. 네. 구동액이 낮에다가 이거 터져서 그런 건 아니고 요 중간에서 새는 거야. 여기 지금 흔들어 보면은 이게 끈다고 워터펌프. 네. 많이 흔들리잖아. 네. 흔들어 보고. 자, 앞뒤로, 앞뒤로. 그 밑에 저기 그래가지고 밑에 구멍에서 새는 거야. 배 나가가지고. 그 이제 워터펌프 교환할 거야. 뭘 떼야 되냐면 일단 이 앞에 이거 하고 에어컨이나 라지다를 떼어내야 되잖아. 이거 커버부터 떼야 돼, 커버. 어디부터 풀느냐. 이 안쪽에 보면은 이 볼트가 있어, 여기. 아, 네. 12mm인가? 이거 두 개. 이쪽 두 개. 그리고 앞에. 앞에는 이제 일단은 그릴. 요 카박. 카박 밑에 10mm. 밑에 두 개 풀르고, 요 카박 띄고, 밑에 12mm. 이거 하고 저쪽에 펴면 요 카박 그릴. 앞에 떨어진다고 보면, 여기 요 회는 이거. 이거 풀르고, 이거 풀르고. 그리고, 에어컨이나, 여기를 풀러. 여기 풀러가지고, 요, 요걸 풀러가지고, 띄고. 배터리 띄고, 낮에다 띄고, 그리고 나서 워터프루프 교환이요. 그리고 저, 카바 띄고, 부동액을 빼야 되고, 아, 네. 요거, 네. 요 볼트 풀러가지고 부동액 빼내고. 보이지? 보이잖아, 여기. 응. 호수. 아니, 아니, 이거, 밑에 거 얘기하는 거지. 이거. 눕혀놔. 자, 이거 잘라. 큰일 났네. 저 이 아저씨 거는 내가 줘라 그랬는데. 아니, 이게 손이 손출을 안 하네. 뭐 아직 시간 많은데 뭐. 아니 그걸 눈을 밀고 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눈도 안 오고. 그러니까 눈이 언제 오지? 니대나가 나가니까 그래서. 동양 거는 가는 지 얼마 1년도 안 됐는데 또 나가? 이거야 다른하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. 그 니대나 하나 더 사는 거 있잖아. 네. 그거는 얼마 쓰지 않았는데 나갔어. 대나오셔 그거한테. 그건 내가 그랬잖아요. 대나오시가 아니라 돈을 더 케이스를 갈아야 된다고요.
그게 1년에 한 번씩 나가, 2번 나갈 수도 있어. 아, 1년도 안 된다. 그니까, 그렇게 나갈 수 있다니까. 한 번 갔다 왔다니까. 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고. 뭐, 그래, 나갈 수가 있어. 차축을 가르라 그랬잖아, 전부 다 케이스를. 한 100만 원까지 들어가요. 그러면 안 나가지. 요번에 해드려요, 그렇게? 싹 가라요, 케이스? 아니, 빼보면 알아. 빼보면 아니라, 뭐. 이거 있잖아. 요거 날 이거 절고 와샤 이거 옆으로 피고 해가지고 10mm 4개 풀러가지고 이거 빼. 이게 배알이 심하게 나가는구나. 여기가 파먹는다고요 지금. 여기는 지금 안 먹었잖아. 살짝 돼있네. 네. 이게 올해는 배알이 심하게 나간 것들은 파먹어. 그러면 이 케이스도 교환해야 돼요. 이거는 그냥 일단은 여기 네. 지저분한 거 있잖아. 네. 그리고 여기 조금씩 남았잖아요 찌꺼기. 네. 이런 거 싹 밀어. 네. 고기 있어. 흙 안 깨워 막 하지 마. 그러면 야 흙 묻으면 안 돼. 흙 묻으면 안 돼. 됐어. 부딪혀. 입으로 쏘지 마. 입으로. 어, 손 쏴.
그러면. 됐어. 여기 좀 금방 길라. 이거 안에 살짝 데이는 거. 다시 해볼까? 돌았어. 부드러워졌어. 됐어. 그 정도면 좀만 돌아가면 길라. 됐어요.